지난화에 살펴본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체제에 이어 이번화에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상임기구로는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업무는 연맹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에 대한 연구, 절차 규정 확립, 사무총장 임명, 연맹활동 연관보고서 심사와 장례작업 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1968년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1971년에는 기술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신품종의 기준인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관하여 식물종 간의 통일된 접근 확립 등 연맹의 기술적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기술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회로 개명되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러 기술작업관에서 작성한 시험지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맹의 공식 언어 판본 사이에 문구의 합치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편집위원회는 그 구성을 확장하여 확장편집위원회로 재편됩니다. 이후 이사회는 5개의 기술작업반을 설립하여 각각 자가수분 농경작물, 교차수분 농경작물, 과수작물과 채소, 그리고 관상식물 기술 건물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사회는 자가수분과 교차수분 농경작물 기술작업반을 통합하여 농경작물기술작업반으로 개편하였고, 또한 관상식물기술작업반에는 삼림목기술작업반을 추가하여 관상식물 및 삼림목기술작업반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반, 그리고 생화학 및 분자기술, 특히 DNA 감식에 관한 작업반을 설립하여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응하였습니다. 생화학 및 분자기술 작업반은 생화학 및 분자기술의 전반적인 추세를 검토하고 이러한 기술이 식물 6종에 적용되는 양상을 인지하며 해당 기술을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검사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기술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6개의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에 서술한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업무, 그리고 기술위원회가 담당한 기술적 업무 외에 행정적이고 법적인 업무는 주로 행정법무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구조를 알아보았으니 다음화에는 협약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